아, 여기는 우리 가공 공장입니다. 가공 공장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공하는지 내가 한번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대패, 나무가 제일 먼저 들어온 대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수평을 해서 병을 잡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시신들을 대패하고 있습니다. 3mm씩 대패를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지만 한 번에 많이 하지 않아요. 3mm씩 대패해서 딱 뒤집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대패해가면서 앞면 상판 섞은지 뒷판 섞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리를 해요. 이거는 대패가 지금 이거 뒷면을 갈 겁니다. 뒷면 한번 대패를 내어갖고 뒷면 서고 이 나무는 총 대패를 4번 합니다. 4번 요즘에는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무 수입부터 완제품 배송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샌딩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아, 너무 좋아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실을 한번 또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장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직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샌딩 한번 했죠? 네. 이제 헤어 다 풀어내고 지금 또 칠 한번 더 합니다. 왜냐면 이거 만들려면 칠을 총 4번 정도 거쳐야 됩니다. 사이사이 과정이 계속 있네요. 네, 과정이 많죠. 그리고 제품 하나 그냥 대강대강 만들지 않아요. 왜 금방은 나무를 만들려면 꼼꼼하게 여기에 조그만 숨구멍 있죠? 이 조그만 숨구멍 이런 것도 다 닫아야 됩니다. 이 조그만 숨구멍 닫아야 되기 때문에 칠을 4번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 우리 가공 다 해서 나와서 포장실이고 아, 저쪽에는 우리 완제품 포장 다 해서 배송 나갈 준비 대기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배송이 출발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출발해 다 나가죠. 아,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이네요. 네, 끝이죠. 역시 공장에 와서도 표정이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팔찌도 보면 나무예요. 네, 나무 맞습니다. 저 염주. 염주는 아무 염주가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염주입니다. 어, 그럼 혹시 이거 베트남에서 왔는 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염주는 베트남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베트남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선물로 우리 직원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또 지인분들 좋은 게 있으면 선물로 드리고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원래 저희 프로그램을 하면 네. 항상 대표님 책상을 항상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공장을 순회를 한다고 아직 책상을 못 본 거예요. 네네. 책상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제 책상에 있는데 제가 나무 중에 제일 저렴한 나무로 책상 만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마음 만족하고 잘 만들고 쓰고 있거든요. 네. 내가 책상 보여드릴까요? 네네, 좋습니다. 좀 책상이 좀 보기 싫어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보기 싫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만족하고 씁니다. 아, 네, 그러면 좋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책상 보여준 데 있죠? 내 책상을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책상은 길이는 3m고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 했죠? 바로 이게 저 책상입니다. 제 책상이고 이게 유성 소나무, 소나무 원색을 제가 칠했습니다. 사실은 이 나무가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가격대 상당히 싸고요. 왜요? 왜 저렴해요? 이 나무는 뉴질랜드 소나무입니다. 요즘에 이거는 업조용을 많이 나가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데 이 나무가 사실은 내가 항상 많이 얘기했지만 건조가 현명했잖아요. 건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폭시를 제가 문의를 살짝 열었습니다. 에폭시 문의 열어서 문의 살짝 이렇게 상당히 좋죠. 근데 이 나무가 좋은 게 제가 이거 지금 한 2년 썼거든요. 한 10년 쓰다가 재공하면 또 새고요. 이거 100년 됐습니다. 100년 됐고 그래서 저는 밝고 제일 저렴한 나무를 내가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책상. 여기에서 앉아서 우리 직원들 업무를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책상 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책상 안에서 제일 만드는 거요? 저는 이 주무셔야죠. 주문이 많이 들어야지 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게 주문서는 내가 직접 나무를 다 제작해서 나무 빼서 길이 절단 제가 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럼 이게 책상이 진짜 큰데 네. 이 큰 책상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책상 그래도 내가 좀 여유있게 왔다 갔다 하기 좋게. 네. 되게 이 공간에서 많은 걸 하시나 봐요. 그렇죠. 여기에서 많은 걸 하는 것보다는 저 공장이 지금 한 세 군데 되잖아요. 네. 세 군데마다 책상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가 많이 있는데 여기가 많이 있죠. 아, 여기 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소개시켜주신 거구나. 네. 그리고 또 우리 나무가 참 좋아요. 내가 나무를 너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가 얘기하면 얼굴 완전 발라졌죠. 네네. 사실 우리 집 사람보다 나무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힐 때 있어요. 나무가 사랑을 할 때 있어요. 그렇잖아. 제가 오늘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 표정을 보면 약간 네. 연인을 보는 그런 눈빛으로 나무를 보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다른 데 성격 안 되는데 나무 조금만 해도 잘못 잘라버리면 난리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욕심이 참 많아요. 내가 지금 나무 욕심이 재고가 거의 한 100억 됐고요. 저는 근데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회사를 키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물건이 있어야 뭔 재료가 있어야지 어디 가도 일을 해도 자부심 갖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지금 어디 가도 물건이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다 자부심 갖고 일합니다. 이렇게 빡시 올리면 어떻게 해? 아니 형이 힘이 좋으신데 그러면 사장님도 힘이 좋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강도를 올리는 거예요. 무게가 얼마나 돼요? 제가 이게 무게가요? 네. 약 100kg 정도, 117kg 되네요. 이게 일반인들 대비해가지고 한 2배 정도? 2.5배 정도? 이렇게 강도 있게 훈련하고 계세요. 나이가 네, 동일 아 동일한 연령이시면 한 3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선천적으로도 이제 좀 힘이 좋으신 편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유지 관리 굉장히 좀 잘하시고 워낙에 이제 조금 젊게 사셔서 네 그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하셨고 그래서 근육의 강도나 뭐 관절의 나이나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어리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이제 나가실 때도 저랑 같이 이제 훈련을 계속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턱걸이가 뭐 40개, 뭐 45개, 그러니까 저랑 막 대결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2018년도 아시안 게임 나갈 때 턱걸이 네 인대 쳤어요. 네. 아니 제가 네. 이겨보려고 한 40개를 하면 이제 형님께서 한 40 뭐 1개 2개 무조건 자기가 이긴다는 그런 그 개념이 항상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졌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그 목재 하실 때도 굉장한 집념이 있으신 걸로 봤는데 운동할 때도 그 성격이 나오나 봐요. 본성은 어디 안 가시죠? 운동 일할 때나 운동할 때나 뭐 봉사할 때나 모두 똑같이 한 기업같이 움직여요. 뭐든지 한번 대강대강하지 않아요. 대표님 혹시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지금 우리 전시장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과가 엄청 바쁘신데 항상 이렇게 바쁘신가요? 네, 저는 사실 너무 바빠요. 밥 먹고 커피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요. 그래서 스케줄 꽉 차 있어요, 꽉.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도 또 토요일 날은 오후가 한강 가서 또 코드가 일하잖아요. 일하면서 내가 거기 가서 스트레스 다 풀어요. 스트레스 풀고 내가 한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만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하지 않나요? 그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한복제 전시장입니다. 이제 오늘 한 6시쯤 됐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우리 고모님, 네. 오늘 제품 손님 많았는 말이죠? 네. 이게 바로 네임트리 가슴이 좋은, 우리 손님도 직접 보고 잘라서 해달라면 다 잘라줍니다. 아, 이 속을 잘라주신다? 네, 우리 손님도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입니다. 네. 어우. 뭐, 실제를 보는 것과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어우. 우리 감사합니다. 저 맨날 전화만 하다가 오늘 만나 되게 반갑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꽃다발을 갖고 왔답니다. 네. 편집장님, 내 꽃다발 좀 주세요. 첫 방문 선물로. 그래, 오늘 제가 왜냐면 또 도마를 내가 무료 봉사 많이 하거든요. 또 여기 도마 저 무료 봉사 많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도마 기부 좀 하려고 오늘 좀 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거 잘 보관. 물 잘 주고 생아요 생아.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자분 보고 나서 네. 표정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제가 꽃다발을 받았는데 제가 왜냐면 사실은 어려웠을 때 너무 고생만 많이 하고 살았는데 제가 나무 장사를 하니 우리 또 유명한 또 양아버지도 맺었죠. 또 대기업 회장님도 많이 뵀죠. 사실은 대기업 회장님도 나무 좋아하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분 구독자인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오랜만이에요. 네. 일로 와세요. 여기 학교 선생님인데 나무 취미를 갖고 있어. 오늘 왜 찜이래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망고랑 네. 레진 작업 다 하고 싹 했다고 학교에 올리셔서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만나요. 사장님이 늘 학부 매일 올리시길래 제가 매일 쇼츠에 올라오는 거 열심히 잘 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나무는 목재죠?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보세요. 네. 네. 특히 저희 회사는 또 구독자 손님이 60%예요. 60%. 저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저를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리고 왜냐면 알고 저는 내가 유튜브는 U자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온라인 세대잖아요. 채널 4개 운영합니다. 와, 4개나 운영하세요? 그렇죠? 내가 항상 했잖아요. 성공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은 내가 항상 지금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면 뭐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수록 더 열심히 대차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 여기 전시장 설명을 아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 1번 전시장이고요. 1번 전시장 있고 2번 전시장, 3번 전시장은 좀 큰 대형 사이즈, 4번도 대형 사이즈, 5번 전시장은 여기서 3개월에서 5개월 된 제품은 나무들은 5번 전시 할인코너 가요. 혹시 저 궁금한 게 이 전시장 다 합쳐서 우드슬래브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우드슬래브 여기에 다 했고 한 만 개는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섯 개 전시장에 만 개요? 네.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무만큼은 내가 자부심. 저 김진혜는 나무만큼은 내가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우드슬랩은 대한민국에서는 최선 내가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무에 사실은 강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나무 왜냐면 지금 나무 우드슬랩 시작해서 이까지 온데 제가 무작위 달리고 있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무의 자부심, 김진우이는 나무만큼은 내가 자부심 갖고 한번 가고 싶습니다. 작년 매출이 우리가 한 50억 정도 했거든요. 뭐 올해는 뭐 그렇다고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지만은 6월 달에도 어느 정도는 매출을 좀 했습니다.